여러분들 오늘은 사람으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인간의 힘으로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여기다가 대충 도로를 준비해주고 이 안에다가 카트를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레스터를 소환해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도망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요. 오마이갓. 보시면은 사람의 힘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좀 더 밀어보세요. 보시면은 편안하게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력과의 시초죠. 어? 성공적으로 미션 클리어. 제가 이번에는 여기 한번 타볼게요. 아니 보시면은 조금씩 밀리고 있죠. 좀 더 화이팅. 아이 날 때리지 말고. 그렇지. 대충 이제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만들 자동차를 직접 디자인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하나 둘 셋 대략 이런 디자인. 여기 이제 바퀴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유리창이 들어가고 앞에는 엔진이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 이제 셰시가 들어가고 위쪽에는 이제 뭐 강판 같은 것들은 달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차를 만들려면 부품이 있어야겠죠. 저에게는 지금 매우 튼튼한 강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담금질해서 더욱더 튼튼한 사람을 만들어볼게요. A번을 먼저 요감에 담궜다가 뺐다가 다시 한번 더 요감에 담궜다가 뺐다가 이 과정을 365번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제 충분히 가열이 됐고요. 그렇다면 찬물에 넣어서 식혀줄게요. 물속에다가 퐁당. 이 상태로 잠시 기다려줍니다. 5 4 3 2 1 됐어요. 다시 한번 더 꺼냈다가 다시 한번 넣어주고 됐어요. 그리고 들어갈 부품이 또 필요하죠. 엔진이라던가 시트라던가 바퀴라던가 들어갈 부품이 정말 많지만 저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대체를 할게요. 자 이제 튼튼한 A번으로 CC를 만들어볼게요. 먼저 사람을 한번 접어줍니다.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는 위치를 좀만 조정해주고요. 이 정도. 자 여기 뒤쪽에다가 다른 A번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대충 A번을 쭉 이었고요. 이제 양옆에다가 바퀴를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달아주고 여기에도 달아주고.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요. 그래도 완성본을 본다면은 분명히 뿌듯할 겁니다. 안 돼! 안 돼! 이런 제작! 모두 멈춰! 자 여러분들 왼쪽 바퀴가 소실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붙이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바퀴를 달아드릴게요. 아 이거를 바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레스터를 일단 넣었거든요. 나머지 네 바퀴에도 레스터를 넣어드릴게요. 대충 이제 CC랑 바퀴 작업 끝났어요. 다음에는 앞에다가 움직이는 트래블 넣어드릴게요. 그게 바로 엔진이에요. 이제 자동차의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안쪽에다가 핸들이랑 시트를 넣어드릴게요. 앞쪽에다가 마이크를 본딴 핸들을 만들었어요. 프랭클린을 접어서 시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엄청난 중노동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대충 시트를 만들었어요. 제 자동차는 2인승입니다. 뭔가 살짝 이상하긴하군요. 아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만 팔걸이가 없었어요. 제가 팔걸이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대충 시민으로 만든 팔걸이를 여기 가운데에 놔 드릴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운전자가 있어야겠죠. 제가 사람을 한번 태워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탑승. 대충 여기다가 운전자를 태워 드릴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핸들이 가운데 있진 않죠. 제가 이 사람 앞에다가 핸들을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A번 클론이 핸들입니다. 이 머리를 만지시면 핸들이 돌아가요. 자 이제 대충 중요한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차체 외부 패널을 붙여드릴게요. 대충 트래버를 이용해서 문짝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뭐야 이거? 어? 아니? 왜 갑자기 보라색으로 바뀌었지? 다음에는 앞에다가 범퍼를 달아드릴게요. 대충 이제 앞범퍼를 달아드렸어요. 오 마이갓 지금 그림자가 뭔가 이상해요. 그래픽도 깨지고 있고. 여러분들 제 차는 오픈카예요.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저의 멋진 자동차와 함께 체크업! 됐어요. 완벽하군요.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먼저 전면부 같은 경우는 트래버를 접어서 튼튼한 앞범퍼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뭔가 좀 디자인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바퀴 대신에 레스터가 들어가는데요. 레스터가 두 발로 직접 뜁니다. 문짝 같은 경우는 튼튼한 고강도의 트래버를 사용했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뒷범퍼가 없고요. 바로 시트가 보여요. 이번에는 내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프랭클린으로 만든 시트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2인승이에요. 이 시트가 승차감이 좋은지는 확실히 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원형의 핸들, 계기판은 없습니다. 센터 패시아도 없고요. 앞쪽에는 마이크리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아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직접 탑승한 다음에 주행성능을 볼게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라서 타기 좀 힘들군요. 그렇다면 바로 주행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마일 돌파, 10마일 돌파, 20마일 돌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충돌 테스트예요. 비질란테로 몸통 박치기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와우 안정성 테스트 합격. 보시면은 진짜 튼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다음에는 호미노처를 최대 몇 배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빵이야. 뭐지? 다시 한번 더 준비하시고 발사 빵이야. 나이스 샷. 오 마이 갓 빵이야. 바닥에 쏴야 맞아요. 바닥에 발사 나이스 샷. 보시면은 대략 한 두세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shit by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